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고요. 한 달 시작하는 8월 3일 개장 전 시황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됐고요. 유럽 시장은 조금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다우존스 0.44% 상승, 나스닥 1.49% 상승, 반도체 지수 0.52% 하락, 독일은 0.54% 하락입니다. 자, 나스닥에 포진하고 있는 팡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실적 발표 그리고 액면 분할 소식에 10% 상승했고요. 페이스북 8.17% 상승, 아마존 3.7%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당히 기술주, 나스닥 포진해 있는 기술주들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점 부위에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실적이라든지 양호하게 나오고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쪽이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 견조한 흐름입니다. 다우존스도 240일과 20일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끌어당기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지수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자, 지금 현재 달러가 상당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갱신해 나가면서 강하게 가고 있고요. 신용등급이 시원찮다라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니케이가 2.82%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요, 1191원입니다. 약달러 기조, 유로달러 보시면 확연하게 보입니다.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안화도 7위안 밑으로 내려가서 6.98위안으로 아까 확인됐는데요. 달러 약세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시장 전일 상당히 기관 외국인이 그동안 제법 올랐던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섹터를 강하게 차익 실현하면서 코스피 0.78% 하락, 코스닥은 0.14% 상승했습니다만 삼성전자 1.86% 하락, SK하이닉스 2.93% 하락, 현대차도 0.78%, 현대모비스 3.52% 하락. 그 반면에 그동안 조금 먼저 조정받았던 언택트 관련 강세 보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전략 주요했고요. 카카오 3.46% 상승, 네이버 2.38% 상승, 결제 관련 NHN 한국사이버결제 7.43% 상승하는 등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전기전자 쪽 특히 삼성전자는 한 번 정도 더 조정받을 수 있는 권력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6만 찍고 난 다음에 좀 조정받죠.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5만 6천원 정도까지 조금 더 조정받고 난 다음에 신규 매수는 하셔라.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차익실현 일부 좀 하시고 여기 밑에서 다시 받아 넣는 그 전략 제시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와 반면에 간 거 없다 하면서 전일 매수했습니다. 전일 매수했으니까요. 주말간에 방송도 드렸습니다. 중장기 가능 종목 5가지 여러분들께 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중공업 그래도 뭐 차트라도 한 번씩 띄워보죠.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아무래 퍼스픽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이 양호한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 충분히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한번 매수해보고 1년 후에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지금 딱 현재 상황에서 중장기 가능한 종목만 말씀드린 겁니다. 야, 바이오도 없고 뭐 그죠? 진단키트도 없고 언택트도 없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장기 가능한 종목이라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은 현재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겠죠.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셀트리온 삼형제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를 굳이 들으라면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데 많이 올랐고 크게 조정받은 게 없으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기존의 제품군들이 충분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30만원권 잘 지켜야 된다. 셀트리온 30만원이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31만 5천원 무너지면 줄이셔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0만원과 28만원권 정도로 밀리면 줄였던 물량 다시 사놓는 전략 여러분들께 제시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셀트리온 삼형제가 상당히 조금 강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램시마 SC가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 해서 영국에 임상실험도 진행 중이고 그렇죠? 여러가지 괜찮은데 주가는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바이오가 기존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넣는 것 같고요. 한번 시장 돌아갈 때 나도 한번 가자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해외 시장이 양호하게 마무리 했으니까 기관 내국인이 쌍끌이가 좀 들어온다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인데 코로나 확산세도 여전히 우려가 좀 있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2.9%로 사상 최악의 실적치를 발표했는데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중 간의 마찰, 서로 총 영사관을 빼라 하는 그 마찰. 그죠? 그리고 틱톡, 중국 기업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틱톡은 미국에서 철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미중 간의 마찰,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 그것에 대비해서 여전히 FOMC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정책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겠다라는 부양책의 기조는 유지하고 있고 풍부한 유동성, 현금이 갈 데가 없어요. 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외의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시장이 실적 안 좋고 해서 7월에 실적 시즌이니까 막 박살날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일단 틀렸습니다. 조심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미리 지레 짐작으로 겁먹고 도망갈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오른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군들, 뭐 예를 들자면 신풍제약과 같은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쫓아가기보다는, 자, 진단키트도 시젠보다는 닥터케이는 수젠텍을 관심있게 보자 그랬거든요. 수젠텍도 시젠도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말씀 드렸으니까 추가로 좀 더 올라갔어요.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다. 잘못하면 많이 빠진다. 그 대신에 수젠텍과 같은 여기 부위에서 매수한다면 부담 없다 했는데 상한가 두 번 가버렸습니다. 자, 상한가 두 번 갔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상승 초입에 있는 것을 매매를 해야 추가 상승에 대한 이렇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잘못하면 이렇게 빠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이렇게 오르고 오른 종목들은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전략은요, 삼성전자가 좀 조정받으면 매수 가능, SK하이닉스도 상당히 지금 현재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같이 키 맞추기 양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뭐처럼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처럼 같이 키 맞추기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를 사들어오는 기조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관심까지 볼 필요 있고요. 언택트 관련해서는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 자, 2차전지에서도 LG화학이 다시 52주 신고가 깨는 돌파하는 양상 나왔으니까 눌림목 주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빠른 반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한 달 여러분들 잘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